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관광공사 주니어보드인 청년사이다라고 하고요. 저희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주니어보드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부산역인데 저희가 왜 이곳에 왔느냐, 한국철도공사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가 배워보고 철도공사분들도 저희 부산관광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가요? 굴러다니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장생활에 근심이 별로 없어 보이시는데. 잘 보신 것 같은데. 진짜 행복하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요새 제일 힘든데. 선생님도 봐주시면 이직까지는 고민을 해볼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영광이. 네. 아무래도 여기랑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 공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 돼요. 이게 가능해요? 오늘 고속 철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BTS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고속기관차 지도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서재환입니다. 이 모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운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 고장이라든지 그런 조치사항을 기장님께서 습득을 하셔서 실 운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가망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락기라 생각하시고 미리 조절을 해야 돼. 아주 큰 직업입니다. 6번선 출발진행. 일생회장님, 지금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눈이 오네요. 상황이 이상한데. 이벤트로 안 뿌려봤습니다. 더운 날 시원하게 오시라고. 그럼 저기 지날 때는 일정한 속도로 그냥 계속 쭉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일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속도를 해놓고 저 기장님께서 스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 우리 승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차가 서게 돼요.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운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못하는데 가능할까요? 운전면허증 없어요? 자동차도 못하는데 KTX 운행한다는 건 자전거가 있다, 그죠? 신은지 기장님, 아니, 출발 하시면 안 되고 말 무전하고 가셔야죠. 섰어요? 섰어요? 출발했어. 시는 이기장님 한 번만 해요. 재밌어. 재밌어.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사전보다 더 멀리. 이야, 일차기장님 고지가 얼마 남았습니다. 아, 신현진 기장님보다는 멀리 갔습니다, 일단. 신현진 기장님보다는 일단 멀리 갔습니다. 좋아, 좋아. 지금 저희가 KTX 기장님이 되려고 하면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수 없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저희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끝나신 것 같은데. 하나만 해요. 신경이라고 일도 없어 보인대요. 출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얼굴은 코레일인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게 뭔가 풍경을 보니까 제가 출장 가면서 KTX 이용했을 때 그런 풍경 보는 느낌이에요. 야, 그러면 울산역까지 정차 한번 해봅시다. 예. 야.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보유하시고 지금 너무 시간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KTX 체험을 해봤습니다. 두 공사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 기장님, 신 기장님, 김 기장님 최고! 최고! 안녕하세요. 사상염 연무원 김승용입니다. 오늘 체험할 업무는 매표 업무입니다. 먼저 고객님한테 언제 여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동대구로 입력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승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발권해 볼게요. 엔터키가 전성입니다. 아, 잠시만요. 입력 오류 같았는데. 아까 전에 뭐 할인이 있던데. 네. 관광공사 할인도 넣을 수 있나요? 저희 한국철도공사에 마케팅. 아, 그러니까 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디 가십니까? 차 먼저 물어봐 주시고요. 차 언제 탑승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 9월 3일 날. 9월 3일 목포 가려고. 마이크로. 목포 가는 열차는 지금 한 기차만 가능하시고요. 도착은 12시 59분 도착입니다. 네, 결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카드 결제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금액 24,000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늦었어요. 한 불 좀 해주세요, 한 불. 기차가 1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아, 나 이거 타야 되는데. 아, 대신 저희가 가장 빠른. 아니, 이거 한 불 해주고. 열차가 출발하는 환불은 -15%.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고객님 다 왔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네. 다 해주세요, 환불. 열차 타기 위해서는 5분 전까지 도착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딱 맞춰서 왔다니까. 죄송해요. 고객님, 이거 한 번 받으시고 가셔야죠. 화물선에 되겠습니다. 고객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진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혁 주임입니다. 화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정해진 계획하에 기관사와 협의하고 화물 열차들을 옮기거나 고르거나 조성 작업을 주로 하는 그런 직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험하기 전에 안전복장을 착용하고 시작해볼까요? 네. 초반에는 이제 기관차가 제 쪽을 오라고 오너라 하는 거. 이제 기관차가 해당 위치에 왔을 때 정지 분리 작업을 끝내고 조금 태거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태거 가거라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1년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김님, 그럼 저희가 배운 부신용 업무를 직접 한번 체험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제 안전상 이유로 실제 체험은 좀 불리. 이제 기관차가 제 쪽으로 오라고 오너라 하는 거. 게임 할까요? 뭐 그 더블로 가. 여기서 미니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결겨 홍결겨 홍기내려 잘하시는 철도공사와 관광공사의 명예를 건 대결입니다. 홍기내려 도끼올려 홍기올려 지마. 재미로 한계라서 이제 무승부로 무승부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철도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알게 됐고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 다양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제가 체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기도 했는데요. 국가적인 사업인 2030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직무 체험을 하면서 철도공사에서도 요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호레일로 삼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주식이 있어요? 코리아? 레알? 1등? 화이팅!